CNN에서도 소개했던 전남 신안 여행의 필수 코스. 이곳은 퍼플섬입니다. 퍼플섬 입구에서부터 보이는 보랏빛 향기와 넓은 주차장. 퍼플섬을 찾은 수많은 보랏빛 사람들과 산책로의 꽃까지 모두 보라색으로 이뤄진 퍼플섬인데요. 이곳 퍼플섬은 반월도와 박지도 두 개의 섬으로 이뤄진 곳입니다. 관광지답게 입장료가 있지만 퍼플섬이라는 이름처럼 보라색 옷이나 보라색 아이템을 지니고 있으면 무료 입장입니다. 퍼플섬을 돌다 보면 BTS의 흔적도 볼 수 있고 보라꽃 향기 정원을 지나 어린 왕자가 쉬고 있는 반달 모양의 반월도, 그리고 여기서 맛보는 신안의 지역 막걸리 한 잔이 퍼플섬의 매력을 더하는 것 같네요. 퍼플섬. 퍼플교의 신안 앞바다는 이렇게 뿌연 바닷물이 차 있을 때도 볼만하지만 역시 바닷물이 빠져 드넓은 갯벌이 드러나 있을 때의 매력도 좋을 것 같습니다. 보랏빛 섬이 된 반월도와 박지도. 평생 이곳에 살던 어떤 할머니의 소원. 걸어서 섬을 나오고 싶다는 그 소망에서 시작되었다고 하는데요. 누군가의 말 중에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있으면 언젠가는 이룰 수 있다는 그런 말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바로 한 사람의 소망이 이곳 박지도와 반월도를 이렇게 바꾼 것이 아닐까요? 소원이 담겨 있는 곳이어서 그럴까요? 이곳 신안 퍼플섬이 왠지 또 다르게 보입니다.